네, 이번에 보여드릴 케이스는 24번과 25번의 디펙트 클래시피케이션상 임플란트를 제거하고 생긴 디펙트를 매니징하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 환자는 70세 남자 환자고요. PMH상 당뇨와 고혈압을 가지고 있으셨습니다. 사용된 재료로는 본그라프트 머티리얼로는 포사인 드라이브드, 돼지유래 이종고를 사용했고요. 배려 멤브레인은 오스가이드 콜라겐 멤브레인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임플란트는 오스템의 TS3 SAA 임플란트를 사용했고요. 치료기간은 2018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4개월이 소요된 환자입니다. 이 환자의 마지막 팔로우업은 2022년 9월로 3년 10개월 팔로우업이 되어 있는 환자가 되겠습니다. 이 환자의 술잔 파노라마가 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24번과 25번에 크리스탈 본루스와 저작 시 불편감을 호소를 하셨습니다. 24번 임플란트의 에이피클 측에 레디오페크한 메스가 보이고 있습니다. 24번과 25번의 CT를 보시면 보컬본은 이미 다 흡수돼서 없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 CT상으로 보았을 때 24번 밑에 뭔가 이상한 게 있죠. 치아종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과잉치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과잉치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과잉치가 제거가 안 된 상황인 거죠. 자, 술전의 구강 내 사진이 되겠습니다. 보철물을 제거하고 EFR 킷을 이용을 해서 임플란트를 제거를 했습니다. 자, 제거한 오프닝이 되겠습니다. 자, 플랩을 열어야겠죠. 확인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24번의 메지알 측으로 뭔가 메스가 보입니다. 제거를 했더니 저렇게 나왔고요. 자, 실제 이렇게 된 이종고를 우리가 제거를 했습니다. 자, 이 환자의 24번 자리는 임플란트에 수평적인 위치가 적절하다고 볼 수가 있지만 25번은 너무 버칼로 심겨져서 문제가 생겼던 것으로 보이고 수직적인 위치도 문제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자 25번은 자 이렇게 팔라탈로 들여서 임플란트를 재식립하고 다음과 같이 최대한 서브크리스탈 인스톨레이션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임플란트는 TS3 SA 4.5에 8.5mm 두 개를 사용을 했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돼지유래 이종고를 이용을 해서 그라프트를 했고요. 콜라겐 멤브레인을 이용을 해서 커버를 했습니다. 수처를 마무리하고 수술을 마무리했습니다. 자, 술 후에 파노라마 사항이 되겠고요. 술 후에 CT가 되겠습니다. 자, 24번에 주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고리식 잘 돼 있고 고리식제 잘 유지된 걸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환자 4개월이 지나서 최종 보철물을 장착을 했습니다. 이때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파노라마 상에서도 약간의 24번의 레디오드루센 씨가 약간 증가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CT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24번 버칼 측에 굉장히 레디오드루센 씨가 증가를 했습니다. 흔히 이 종골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결과가 아니죠. 자, 문제가 되려나 했는데 술 후 15개월 다시 팔로우업을 했을 때도 약간의 레디오페시티가 증가를 하긴 하였으나 아직도 완전하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자, 이 환자 3년 10개월째 팔로우업이 되겠습니다. 3년 10개월이 지났을 때 팔로우업입니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고리 재생이나 본의 리모델링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원래 제가 그라프트 했던 것보다 굉장히 많은 양의 흡수가 발생을 했습니다. 굉장히 들여심었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사용하거나 임플란트가 생존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는 정도의 버칼본이 남겨졌습니다. 결론입니다. 이 환자는 24번, 25번에 임플란트를 제거를 하고 재식립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돼지유래 이종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동종골과 유사한 형태의 골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많은 양의 리모델링이 예상되는 자리에 이종골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돼지유래의 이종골을 사용하는 것은 때로는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볼륨 오그멘테이션, 굉장히 볼륨의 유지가 중요한 곳에 오그멘테이션을 하는 경우에는 돼지유래 이종골보다는 보바인 드라이브드, 그러니까 소유래의 이종골을 사용하는 것이 조금 더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번에는 더 좋은 케이스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